최근에 그 김여정 씨가 네. 최룡해의 아들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정보 당국에서 그거는 부인을 했어요. 네. 그런데 여전히 무슨 임신했다는 얘기도 있고 결혼은 누군가하고 하긴 했다 이런 설이 있는데 맞긴 맞습니까? 저는 결혼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첫째로 북한의 그 고위층에 있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네 번째 반지를 끼는 게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혼은 북한 우리 일반 여성들도 결혼을 하기 전에는 네 번째 반지만은 우리가 많이 피합니다. 예. 반지 가끔씩 뭐 이렇게 장난 삼아서 사치로 가끔씩 끼긴 끼었지만 두 번째 손가락에 끼고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에는 약혼을 해갖고 세 번째 손가락에 예. 반지를 끼거든요. 네. 근데 김여정이는 반지를 꼭네 번째 손가락에 정중히 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보여줬고, 그리고 그날 그 고아원에 갔을 때그 반지 낀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네. 그 고아원 방문했을 때그 동영상을 잘 보게 되면 네. 김여정이가 이옷 전체 모습이 나옵니다. 그 네. 왔다 갔다 할때 잠깐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때 보면 이게 품이 넓은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임신도 했다. 김여정이 네. 기존에 나왔을 때 옷차림이 우리가 눈에 탁 들어오거든요. 예. 날씬한 옷차림이었는데, 지금 저 온, 예, 놓고 예. 뒤에 보십시오. 이렇게 예. 통에 통풍인 그런 옷을 입었거든요. 예, 저것이 품이 그렇네요.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걸 봤을 때 저거는 완전한 임산부 옷이거든요. 예. 겨울 사무실에도 저렇게 뭐 품이 넓은 옷을 입기는 좀 쉽진 않아요. 겨울 예. 옷이기 때문에 특히 뭐 더하지만. 근데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그 설은 맞겠다. 그렇지만 여기서 최룡해는 좀 아니지 않는가. 어허. 왜냐하면 최룡해는 네. 전과자입니다. 전과자라고요? 예, 최룡해가 아무리 고위층의 최연의 이름을 가진 뭐 항일, 뭐 빨치산, 백두산 혈통의 그 이름을 가진 그 자녀라 해서 그 뭐 정상 궤도에 아무리 올라갔다 해도, 네. 지도층에 올라갔다 해도 북한 주민들은 비웃습니다. 최룡해가 그때 뭐 무슨 이차게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 때, 네. 그때 과오범에서 내려왔을 때 그냥 어느 간부가 한순간에 사라져서 조용히 사라졌다가 다시 복귀한 게 아니거든요. 네. 제가 그때 살아통 시기였습니다. 제가 그때 당원이 아니었을 때예요. 예. 북한에는 입당하기 전에 살아총이라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사로청이 사회주의 청년동맹. 청년동맹. 그때 사회주의 청년동맹 총위원장 했지 않았습니까? 네. 최룡해가. 거기에서 과오가 범해진 겁니다. 그때 우리 그 복음이 다 내려왔습니다. 이 뭐가 내려왔다고요? 자본주의 황색 바람을 없앨 때에 대한 예. 사상 투쟁의 이런 좀 강연 자료들이 다 내려왔댔습니다. 네. 그때 최룡해 사실을 우리는 만천하에 다 알았어요. 전 국민에게, 북한의 전 주민들에게 강연 자료까지 내보내면서 그 사람의 추악서를 이렇게 내보냈던 사람을 예. 정치범 수용소로 가서, 아, 최룡해가 이런 데뭐 과오를 보면서 교도소에 갔단다. 예. 우리 그렇게 다 들었거든요. 예. 벌써 그 정도면 북한의 일반 당일꾼 자녀도 예. 전과자하고는 결혼을 안 시킵니다. 아하, 그런데 최룡해 둘째 아들은 그나마 뭐 운신이 제대로지 온전치 못하다는 걸로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더군다나 최룡해 아들일 가능성은 아닌 거죠. 네. 김정은이 아무리 미쳤기로서니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소장님, 네. 그럼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결혼은 지금 한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최룡해는 아니다. 예, 제가 볼땐 결혼도 했고 실내에서 저렇게 머플러를 김정은을 수행하는데 머플러를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건 정말 그건 임신했기 때문에 그러지 다른 사람은 절대 최고조는 밑에서 실내 들어가는데 머플러를 뒤집어 쓰고 하는 아, 건전 불경스러운 행동입니다. 네, 그렇네요. 예, 어떻게 그래서 보면, 결혼은 했대. 저도 이제 김정아 씨처럼 이게 최용의 며느리가 된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예. 39호실에 있는 당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과 결혼을 시켜서 김정은 이제 자금을 관리하려고 하는 네. 장악하려고 하는 장성태이가 이제 당과 군의 그 자금을 놓고 이전 투구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정쩡하게 있다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의 매제를 잘 둬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당 자금을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아마 39호실에 어떤 엘리트하고 결혼했을 가능성이 젊은 엘리트하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자,